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자, 세계 각지에서 온 톱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빛을 더했는데요. 자, 가장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배우 주윤발 씨였습니다. 반갑죠? 예, 주윤발 씨는요.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는데 배우 송강호 씨가 트로피를 직접 건네줬습니다. 주윤발 씨는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긴 시간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빈다 이렇게 말했고요. 관객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영은 본색, 첫별 쌍욱, 추억이죠. 1980년대 홍콩 누아르의 전성을 이끈 주윤발 씨의 방한은요. 2009년 이후에 14년 만입니다. 자, 한때는 혼수 상태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는데 자, 이런 소문이 무색할 만큼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량도 많이 불었죠. 네,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등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사고는요, 어제 오후 2시 50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육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비롯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 미포 오거리는요, 평소에도 사고 다발 구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생소한 이 오거리에서 복잡한 신호체계 때문에 정해진 차선을 이탈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지나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란에서 10대 소녀가 저렇게 기차에 올라탔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란에서 10대 소녀가 히잡 착용 문제로 도덕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뒤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쿠르드족 인권단체 헨가우 등이 최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지하철에서 16살 소녀 아르미타 가라완드가 히잡 규정 위반 문제로 도덕 경찰 대원들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CCTV를 보면 히잡을 쓰지 않은 가라완드가 친구들과 함께 열차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른 승객에 의해서 열차 밖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병원에 누워있는 가라완드의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머리와 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또 음식물 공급용 튜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 중인 가라완드는요, 삼엄한 감시 속에 가족들의 면회조차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란 당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갈등도 없었다. 저혈압 쇼크로 실신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 9월에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사망한 뒤에 1년여 만에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숨죽인 이란 반정부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